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국민연금과의 외환 수합 등 일시적 영향으로 4억여 달러 감소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28억 3천만 달러로 4월 말보다 4억 3천만 달러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이 글로벌 중개 물류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200억 원인 사업 규모를 3년 뒤인 2027년에는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은 전이성 직결 장암, 유방암 치료용 바이로시밀러인 베그젤마가 일본에서 점유율 12%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일본에 출시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질러 정부로부터 출하 정지당한 코롤라 등 3개 모델에 대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물량 출하가 중단되고 대규모 리콜도 예상됩니다. 토요타가 주춤한 사이 현대차와 기아가 반사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도 빨간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보니까요. 이사님, 네. 외국인 투자자들 현선물 모두에서 사들이는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긍정으로 좀 수급이 돌아선 것 같은데 네. 시장 어떻게 진단해 볼까요? 오늘 시장 개장을 할 때는 외국인이 선물 기준으로는 1,10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장 중반 넘어가면서 먼저 주식 매도 같은 경우를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 선물 같은 경우도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수급의 중심에는 비차익 거래죠. 우리가 프로그램과 현 선물 차이를 놓고 차익 거래가 이렇게 나타나고 비차익은 특정 업종, 종목에 대해서 바스켓 형태, 시간의 지정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들어오는 매매인데 이 부분은 플러스로 우선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연결해 보면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됐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코스닥의 2차전지 소재, 거래소의 삼성전자 IT,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하면서 지금은 지수에게는 좀 어제와는 다르게 네. 유리한 상황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어제 있었던 소식이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HBM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을 놓고 기사화가 되었고 그게 시간 외로 종목들이 반응을 했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체결호가는 아니지만 8만 원 선까지 호가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연관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죠. DI, 뭐 이오테크닉스, 여기 더해져서 뭐 TFE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응을 생각해보면 우선은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지금 1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12배 중반 정도 되겠죠. 12배 중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반도체 업황을 놓고 봤을 때 거의 감산 직전? 네. 그 정도로 업황이 좋지 않은 단계 때 주가 수익 비율이 그 정도로 갔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지금의 낸드와 디램의 업황, 즉 가격 인상이 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출하량 증가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 매수. 네. 네, 강력 매수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가격의 흐름 같은 경우는 HBM3E에서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은 시간과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4월에 봤던 8만 원대 중반 그 정도 가격대는 좀 가능함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반도체 업황을 대입해 보면 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주가 반등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시장 수급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 지금 뭐 7만 7천 원 정도로 이렇게 복원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퀄 테스트에서 통과 못했다라는 점이 또 시장에서 비추어졌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아닌 소식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HBM3E 관련해서 우선은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시간은 걸리지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HBM 기준으로 연환상 캐파가 12만 장 정도 돼요. 마이크론이 증설까지 포함하면 2만 장입니다. 목표로 하는 게. 도합으로 하면은 27만 장 정도 돼요.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원하는 캐파 수치에 대입해보면 70% 정도? 네. 그러면 30%가 벼요. 더 찍어내야 된단 말이죠. 하이닉스가 증설을 하거나 나머지 쪽 같은 경우가 찍어내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수요 공급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오면 통과를 해주는 구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그냥 뭐 모두 없었던 일처럼 이 테스트 같은 경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 오늘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오늘 좀 바라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는 또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해석을 해볼까요? 그런가요? 일단은 네. 근데 장중에 수급은 계속 바뀌는 네. 거니까 끝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보는 HTS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외국인이 네. 순매수, 기관이 외국인이 순매도, 기관이 순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러죠? 외국계는 순매수예요, 삼성전자. 네. 외국계죠. 외국계를 보고 있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일단 오늘 4차로 정도 일단 매수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수, 외국계에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일단은 뭐 전기전자, IT, 뭐 삼성도 매수가 들어온데 일단 뭐 장 끝나고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매도보다는 매수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냥 제 추정입니다. 제 추정인데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위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큰 변수가 될까? 체크포인트가 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아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네. 하락 종목에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건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종목수가 현재 393, 하락 종목수가 475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603, 하락이 954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일단은 뭐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많은 것들은 지금 화면 보신 바 같이 그동안 좀 시장에서 테마의 상위에 있었던 뭐 전력 설비라든지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네. 아마 지금 6월달 이제 들어왔으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송 출연할 때 계속 전력 설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전선 얘기. 근데 이쪽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SOFC 관련된 약세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 이런 것들이 약세도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대형주가 강세, 중성주가 약세 이런 현상이 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하락 종목에서 우위 보이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또 이러면서 조금 이제 뭐라 될까요? 대형주 가게 되면 또 중소형주 갖고 있으면 소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래가나 저래가나 항상 이렇게 쏘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신 분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일단 뭐 바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전 개인적으로 코스닥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이게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로 갈 건가, 아니면은 이제 830포인트 부근에서 쌍바닥을 만들 건가, 그게 좀 관건이었었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조금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5월 31일까지 포함시킬게요. 시키게 되면 4일 연속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 만들고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달 대비해서는 6월 달 분위기가 좀 괜찮다는 부분들이 뭐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고, 5월 달 조금 종목들 변동 상당히 커서 고생하셨을 건데,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어떤 손실폭이 좀 축소가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월 들어서 분위기 달라졌다는 점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6월 들어서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짚어봤던 이슈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만 하기도 하고, 이제 오늘 또 뭐 입국 소식도 전해왔는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실 그 상대적인 약세 속에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뭐 사실 뭐 한국가스공사 11% 강세 보이는데, 네.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짜야 할까요? 선택의 영역이기는 네. 해요. 이거를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고, 그냥 무슨 소리 하냐,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는 건데, 그 주식의 특성을 대입을 해봐요. 네. 그러면 이게 구멍을 뚫는데 연말에 뚫잖아요. 연말에 뚫다 보니까 기간이 한참 남았어요. 네. 6개월의 기간. 그러면 정부에서 우선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진행이 계속 되기는 될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원래라면 한 3일 정도 시세 나면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네. 오늘은 또 때마침 입국을 했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좀 다시금 시세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냥 계속 시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네. 막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도 뭐 한번 희망을 심어주는 소식이 있으면 네. 주가는 강하고 할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작은 종목들이 더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이건 선택사항으로 맡겨둘게요. 네, 일단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진 않겠으나 이제 그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는 나타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이슈로 이제 뭐 저희가 뭐 석유, 가스, 그리고 뭐 강관 이쪽도 다 봤는데, 오늘 또 튀는 섹터가 시멘트와 레미콘 이쪽입니다. 네, 갑자기 좀 튀어 오르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더 발생이 되는 네. 거죠. 일단은 이제 뭐 유전 얘기가 나오니까, 석유 뭐 가스 얘기 나오니까, 그거 관련돼가지고 가장 흔한 게 뭐 LNG 관련주, 석유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시장 끝이 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브레우 박사가 방을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엑슨모빌에 있을 때 남미 쪽의 가이아나 프로젝트, 그러니까 심해 시추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석유, 가스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추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제 넥스틸, 동양철강, 그 방금 말씀하신 시멘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아브레우 박사 그런 이력이 있는데, 지금 동해 쪽에 만약에 시출하게 되면은 심해 1km가 넘는 구멍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1km 넘게 또 파야 되는데, 또 이거를 파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그건 있어요. 청진기는 갖다 댔어요. 청진기는 네. 갖다 댔는데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상인지 없는지 이제 내시경을 꽂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시추예요. 근데 그 아까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내년 12월 달부터 올해 12월 말부터 네. 내년 2월 달까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구간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추에서 홈페이지 들어가기는 5월 달에 계약이 됐다고 나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것이 진전이 있다 보니까 테마가 지금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사회 현상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예전에 HAB 때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시추가, 그러니까 동해에 가스가 물론 있게 되면 우리도 산유국 그 이게 나오게 되면 또 테마 또 그때서 또 어떤 테마가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올해 12월달 시추이기 때문에, 그 시추를 해가지고 땅에 구멍, 그 바다에 구멍을 뚫었을 때, 네.
지금 현재로는 석유가 있고 가스가 있고 없고 그 상관없이 그 이슈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시세를 내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이 과거부터 2017년도 같은 경우도 포항의 공원에 지하수 때문에 시추했었다가 거기에 천연가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계속 가스가 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왜 진행이 안 되냐면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청진기를 딱 갖다 댔는데, 네. 이건 좀 큰 것 같아. 이렇게 된 상태예요. 네. 이렇게 된 상태고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내시경 비유해드렸듯이 꼬잡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좀 너무 앞서간 부분들이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좀 확장이 되게 되면서 테마도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슈와 그리고 테마에 집중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배팅할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이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 기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최근은 우선 바라본 건 원자재 가격의 반등. 네. 네, 그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연초에는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20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거를 매수를 해서 예전에 가격대가 회복이 가능할까? 네. 그 부분은 전기차 수요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한 건 워렌 버핏이 리튬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리튬과 관련해서 가치가 시장에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여기 더해져서 10년물 국채 미국 기준으로 4.5% 이하죠. 네. 4.3% 이하 있다 보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를 다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인데 이 중에서 제약바이오는 학회도 있고 하다 보니 먼저 시세가 낮고 그 와중에 에너지 쪽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고 IT 쪽은 알아서 시세에 나고 있고 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바라본 게 낙폭과대 중에서 그래도 좀 매력 있는 쪽을 놓고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기도 하고 해서 2차 전지 업종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 사실 저희가 막 들어봤던 종목군들에서도 오늘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지금은 접근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에코 붙은 그룹주들 전반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에코앤드림입니다. 지금 고개를 드는 시점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오늘 20% 정도까지 오르기는 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조 정도까지도 터치를 했었고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전구체와 관련해서 2030년 기준으로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40% 정도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봤을 때 전구체는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내년에 2차 전지 소재 사업, 그러니까 전구체 부분 을 놓고는 예상 연금비익이 211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기존에 증설했던 부분이 램프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동이 시작이 된 거죠. 가동 시작되고 본 가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약간의 수율이 덜 올라옵니다. 네. 네, 그런 점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당장의 실적이 확 좋아지지는 않는데 내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포트에 편입을 하고 내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한 1000억 이상 이 정도를 놓고 막 공격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아마 좀 흘러갈 거기 때문에 종가 매수가 가능함을 좀 열어두고요. 목표가는 오늘의 고가 47,0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2,000원이에요. 큰 힘이 없는 거죠, 우선은. 이 정도의 손절을 대입했다는 건 저는 관심 종목에 넣고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전구체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증설도 단행되는 단계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가 배팅할 종목 에코앤드림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웹툰 쪽입니다. 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이슈 기대감이 사실 감도는 섹터인데 오늘 장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 좀 흐름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YLAB 가져왔는데 그거 위로 갖고 왔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솔직히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3일 월요일 네. 이틀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뭐 이게 갭 상승 나왔잖아요. 갭 상승 나고 난 다음에 올선과 이격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 또 대한고래 프로젝트, 대한고래 테마, 대한고래 테마가 좀 완전 난리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난리고요.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오늘 어찌 보면은 웹툰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이제 업종들, 테마들 또 난리 피우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전혀 그동안 반응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일단 6월 3일날 뭐 YLAB 같은 경우 장중에도 상한가에 진입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작한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PO 앞두고 뭐 재반등,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5일선과 2일선을 이격을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식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은 YLAB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전 시가 부근 한 16,000 이상을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정이 좀 더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일단은 뭐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갭자리, 그게 중요한 건 월요일에 나왔던 이 갭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YLAB은 아시겠지만 웹툰 제작업체인데 이 회사의 그 주요 거래처가 네이버 웹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시세가 이게 가장 세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어떤 그 IPO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아마 또 한번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각이 됐을 때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만 우린 취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 특징이 빠른 순환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제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다음에 상승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종목들 대응하실 때 상승 나올 때 좀 무리하게 따라잡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충분하게 나오면은 접근하라 말씀했는데 YLAB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요 거래처가 네이버 웹툰이라는 이유 때문에 뭐 시세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상장이 다가오게 되면서 2차 반등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9,000원 잡았어요. 19,000원 잡았고 전절가는 15,000원 정도 일단 설정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의 종목 YLAB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 사상 초유의 품질 조작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의 모델들을 놓고 관련된 부품의 이슈가 미칠 수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의 조작이 좀 나타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현대기아차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와 함께 일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중심인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 보니 자동차 부품까지도 일부 부품까지도 좀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완성차가 지금 보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도합 11%가 이제는 넘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가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레벨업은 나타나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으로 필요한 건 뭐 환율에 대한 부분에 기여도 같은 경우도 있는 상황. 그다음에 반대로는 이제 운송비 같은 경우가 좀 올라왔다라는 점이겠는데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부분을 등에 업고 추가로 수급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일본의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과거 모델에 대입이 된 상황이기는 한데 기업에 대해서 투명성이 조금은 깨진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에게는 좀 유리한 상황이고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짚어보시고요.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섹터 전반에서 주가 반응은 H1만두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H1만두 같은 경우는 중국 인도 모멘텀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H1만두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한 20%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1차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인도. 인도 쪽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전체 10%일 겁니다. 지금 제가 정말 죄송한데
지금 10, 20, 이게 순서가 좀 헷갈리거든요. 중국이 10이었나 20이었나 자꾸 헷갈리는데 어쨌든 전체 30%가 중국하고 인도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대차 지금 IPO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 그 현대차의 인도 IPO 수혜주로 일단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종목이 4월 29일에 17%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상승이 나온 이유가 그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안 움직이는데 요 놈만 유독 움직이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인터 관련돼가지고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렇게 상당히 혼자 완전 독단적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4만 5천 원 부근이 조금 이제 분기점을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4만 5천에서 조금 저는 오버슈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HL 만두 같은 경우는 240일선을 되게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도, 2022년도 1월 달부터 240일선을 장을 받게 되면서 쭉 하락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240일선을 돌파하고 안착시키는 흐름이 나와야 추세가 돌려진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중국 인도 수혜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 중요한 건 240일선을 이제 지키느냐. 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굵은 이제 갈색선이 될까요? 요 선이 240선인데 여기 좀 저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선 이상 일단 가격을 좀 지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왔고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갈 거거든요. 조정이 나왔을 때 240선 이상 지켜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 만든 241선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엔터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M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앞두면서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이후부터 네.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이사님. 어제는 루머가 좀 네. 있었어요. 저도 방송을 하던 시간이었어요. 네. 요 자리에 앉아서 하는데 SM이 밀리다 보니 네. 그 내용을 보니까 NCT의 이슈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SM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장 마감하고 저녁에 네. 빠르게 해명을 해줬어요. 장 중에는 해명 안 하고 저녁에 해명을 해줬는데요. 그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명확하면 네. 지금은 사보는 거죠. 충분히 사범직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저는 에스파 같은 경우에 앨범 발표를 했죠. 이번에 그 음원 앨범 같이 이렇게 내놨는데 그 데이터가 초동 물량 빠진 부분이 작년에 이슈가 돼서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에스파 초동은 괜찮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라인업 같은 경우 뭐 엑소 완전체는 아니고 이제 뭐 일부 이제 나오는 부분들 계속 이렇게 라인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는 그냥 가능성으로 놓을게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9만 원대 이상 우리가 블록대일 동 가격까지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다면 회복을 해놔야 되다 보니 예, 지금은 매수 가능함 이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지금은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사실 이번에 급락 사태가 어쨌든 나온 만큼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뭐 엔터주와 뭐 SM에 대해서 증권가는 네.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그 조금 전에 이정용 기자님께서 말씀 거의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는데 일단 앨범 판매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 1분기 때 엔터주가 또 이제 정신을 못 차렸던 것들이 15개 분기 만에 앨범 판매량이 역성장했어요. 네. 근데 엔터사 같은 경우는 결국 앨범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SM 같은 경우 좀 바닥을 다지고 조금 이제 반응이 조금씩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하반기에 앨범 성장이 정상 돌아갈 거다. 요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엔터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앨범 판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도 좀 말씀드릴 건데 루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다 부인을 합니다. 다 부인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들 보게 되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연락 주고 받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물론 여기서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은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있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나와 있는 현상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네. 구체적이기 때문에 과연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뭐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 소속사에서 무조건 일단은 부인을 먼저 해왔었잖아요. 해왔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아이 땐 굴뚝이 연기 날까 이런 경우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사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중립을 지키면서 네. 아니다 맞다가 아니라 중립을 지키면서 추후를 지켜보는 게 일단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것들로 주가가 좀 흔들렸다라면은 앞으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엔터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난달에 더 많이 크게 올랐던 섹터긴 한데 요즘 시장 들어서는 다시 이제 관심 권역 밖으로 둬야 하나 싶은 섹터가 있어요. 음식료 업종 쪽입니다. 네. 어떻게 저희 시각 유지해볼까요? 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네.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달라진 건 크게 없는데 핵심주 쪽으로 계속 반응이 나올 것 네. 같아요. 삼양식품, 그다음에 뭐 김 관련해서 네.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우선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나는데 나머지 음식료 같은 경우가 크게 못 따라갔어요. 네. 못 따라가다가 근데 업종 내에서 종목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뭐 빙과류 같은 경우는 네. 뭐 우리 뭐 빙그레 같은 경우가 강했고 네. 롯데웰푸드 네. 같은 경우도 강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업종 자체는 다 빠진 거는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좀 실적의 증대 요인이 있는 쪽 뭐 롯데웰푸드는 인도가 더웠다 보니까 네.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게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적 증대 요인이 있는 쪽을 찾아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증대 요인이 있는 음식료조를 선별해서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빙과류 쪽 말씀해 주셨는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스크림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잖아요. 지금 사실 오늘도 오르긴 하거든요. 이제 말씀해 주신 네. 빙그레라든지 롯데웰푸드 접근을 지금도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글쎄요. 솔직히 이 질문에 네. 그러니까 앵커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방송가에서 그런 질문 하게 되면은 네. 약간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올랐는데 또 생각보다 또 시세가 또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지고 어떤 관점을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올랐고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작년 12월 달 이제 공유도 금지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생각외로 시세가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좋아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더 갈 수 있다 좀 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접근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그 속에서 대안을 좀 찾게 된다라면은 일단 우양 정도? 김밥 관련돼가지고 우양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양이 지금 7,000원까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양상 들어갔거든요.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래도 많이 오른 것들 중에서 좀 접근해본다라면은 우양 정도 한번 이제 올 전 2억 21선가 2억 줄이게 되면서 타이밍 봐서 한번 2차 반등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5월 달까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조금씩 조정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선주 조정 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화장품이 어이없게 해상 운임 상승 때문에 비용 증가, 가성비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조정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차피 시장이 순환매이기 때문에 갔던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음식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음식료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정 흐름이 순차적으로 이어달리기 시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초심의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또 이 종목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센스입니다. 10%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평소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도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업체가 바로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는 기업입니다.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급등 이후로도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출시가 되기 전에 준비해왔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는 긍정으로 봤어요. 네.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컸었는데 우선 그 비만 치료제라는 네.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 이게 당뇨병과 관련된 부분에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덜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파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죠. 파스타라는 네. 점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때에 맞춰서 올해 예상 실적을 좀 톤을 약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는 시세 연속성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는 있어 보여요. 나타날 네. 수는 있어 보이는데 뭐 지금 시장의 기대는 갤럭시 시리즈 워치 쪽의 탑재 같아요. 예, 이게 나타나면 네. 좀 파급력이 클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흘러가는 네. 정도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갤럭시에 탑재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겠고요. 당뇨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장에서는 그다지 큰 힘은 내지 못하고 있는데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조금씩 좀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연출되지 않을지 궁금한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펩트론 그 말씀 이하 받으면은 펩트론 네. 이미 갔어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와가지고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이 이미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39,000원 정도예요. 네. 작년 9월 달 고점이 4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전 고점에 현재 바짝 붙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좀 반응이 나온 게 인벤티지래. 여기 어제 좀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약 바이오 분위기 보게 되면은 과거에 강했던 것 지금 최근에 바이오 분위기도 괜찮고 그리고 네. 최근에 또 분위기가 소외됐던 종목들 연끌하는 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4월달 같은 게 4월 1일 날 그동안 소외가 돼 있던 중소비주들 화장품 중에서 또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저번 달 신재생 그동안 조용하다가 뜬금없이 원자력 다음에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 그리고 나서 신재생 쪽으로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건이 이제 펩트론이 39,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네. 과연 작년 8월달 8월 31일날 고점이 47,150원이거든요. 여기를 과연 뚫을까? 요걸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 거는 또 저는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단지 조건은 지금의 바이오 분위기가 지속이 되냐. 요거는 네. 조금 관건이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제약 바이오 분위기 전반으로 살펴보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 의견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 1.27%의 강세까지 나타납니다. 2695선에 마감 지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58% 상승률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850선에 종가스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면서 오늘은 4,6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3,6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08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396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885억 원 정도 팔아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래도 좀 휴일 전인데 네. 무난히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에 그리고 외국인 선물 주의 그다음에 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 매매, 선물에 대한 매수 같은 경우도 수치가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전 시장에 대한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긍정에 대한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긍정에 대한 시각 열어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사님께서 종목별 흐름 오늘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종목별 흐름은 네. 뭐 똑같죠. 그냥 쏠리면 상해 해가지고 짧게 시나미에서 이제 보내는 것만 계속 보내는구나. 이러고 나서 금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분위기가 될지 와 진짜 상당히 궁금해요. 2차전지 오늘 IT, 2차전지의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또 금요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날마다 날마다 상승 섹터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 어지럽거든요. 그리고 네. 내 종목이 안 갈까도 상당히 소외감이 들 수가 있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영원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한물간 테마주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처전도체 이거를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 그런 종목 사서 완전히 물려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시간이 문제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자면은 방금 말씀 서두에 말씀했듯이 정말 빠른 순환매 장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의 시장에선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그래도 오늘은 휴일을 앞두고 인데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상승 달력 1%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역이 된 부분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마감 노고시 오가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 상황이 나타났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돌아보니까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전기가 수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2.4%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2.28%, 의료 정밀 업종에서 2.03% 강세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업종들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지수는 상승 불을 켰지만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됐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섬유류 업종이 그 안에서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4.24%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정보기기 업종으로 1.89% 하락, 건설 업종에서도 1.5%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지수가 빨간 불을 켜면서 마감이 되면서 6월의 초반을 이제 긍정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증권사 안에서도 코스피 6월에 예상 밴드를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최상단이 2,900까지도 내놓았습니다. 대체로 보면 2,800 위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마감이 2,600 후반대거든요. 네. 상승 여력이 앞으로 더 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 그 실적 추정치를 대입을 해서요. 네. 그래서 환산한 시가총액을 나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2,850 많게는 2,900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또 나올 수 있는지를 감안해 보면 네. 약간 극단적인 상황에는 2,550 정도.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보통 한 2,600 정도. 근데 박스권 상단이 2,750 정도였죠. 그런데 2,850 정도로 이제 높아진 건데. 이게 박스권 상단까지 가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돼요. 네. 되려고 하면. 근데 모르거든요. 모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딱 박스권 상단을 뭐 2850 갈 수 있다, 2900 갈 수 있다라고 하기보단 그냥 종목 대응 네. 보이는 대로 그 부분을 더 무게를 두고 열어둡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사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이번 달 일단 예상 밴드를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밴드를 제시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50이 다시 저는 벽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875포인트 그러니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콕 집어서 뭐 900까지 간다 이런 건 솔직히 제 영역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고 단지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코스피 네. 같은 경우는 2750에서 좀 저항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5포인트 돌파하게 되면서 아마 900포인트 바짝 붙여서 이번 달을 좀 마무리 시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올 달까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달이 바뀐 거 하나밖에,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어쨌든 공매도 이제 내년 1월달에 다시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작년 12월달부터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종목 장세 지속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여전히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조금 더 높은 밴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만큼 어떤 종목군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어디서 좀 힌트를 얻어서 투자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뭐 이미 마무리가 되었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는 새롭게 편입할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 변화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추정치 상향이 나타나는 쪽은 IT, 네. 그다음에 화장품 이 정도를 두 축으로 먼저 둘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쪽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네. 그중에서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 변화는 크게 없어요. 그냥 비슷한 정도. 여기에서 증설하면은 그 증설 한 분 가동만큼 뭐 반영돼서 몇 년 뒤에 실적 추정치 변화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우선은 핵심 축으로 둬야 될 거는 실적 중심으로는 IT, 뭐 화장품 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를 놓고는 뭐 유가 박스권, 뭐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 들어오는 한국전력, 예, 이런 쪽까지는 실적으로 우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해 보자라는 전략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선별을 해 보신다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선별을 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왜 저럴까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시장이 어디를 바라볼까를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네. 콕 찍어서 뭘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이렇게 본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짧게는 일단은 원전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 왜냐하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돼가지고 또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상자산 ETF 도입이 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참 그 넥스틸 같은 이런 최강 강간주가 12시에 오르면서 원전주가 12시 기점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꿀 먹고 산다고 산유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기름 나오는데 원전이 왜 필요해. 이런 웃긴 얘기겠지만 정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밀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날 빌 게이츠가 어쨌든 그 테라파워 SMR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6월 11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국의 원자력 산업협회와 그리고 원전 산업단이 이제 또 한국을 방한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는 지금 현재 뭐 원전하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WWDC 있잖아요.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비전 프로 한국 출시에는 얘기가 있고 아이패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JMT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세밀하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섹터를 딱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볼 거는 볼 게 아니라 가야 될 거는 무조건 반드시 가야 돼요. 네. 반드시 가야 되는데 지금 갈지 안 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 시장은 어쨌든 빠른 순환매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시세가 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계속 뉴스를 다음 주에 어떤 뉴스가 있지? 그 다음 네. 주에 어떤 뉴스가 있지? 저도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인 만큼 저희 방송 통해서 뉴스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릭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에코앤드림입니다. 2030년 전구체 공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는 4만 7천원, 손절라인 3만 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와이랩입니다. K웹툰 글로벌 시장 점령하는 가운데 수혜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라인 1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파일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오스코텍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이 12월 FDA에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신약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렉나자는 8월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고요.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용 RPG와 플라즈마 전원 공급 모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자회사인 한국화이바가 나루호 페어링과 단열재를 제작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오스코텍 오늘 37,000원에 매수했고요. 고가 기준 38,000원으로 2.7%의 수익률이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뉴파워 플라즈마 살펴보겠습니다. 6,850원에 매수했고요. 고가 기준 6,910원으로 하루 동안 0.88%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특징 승부주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의 DI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24%대 상승률이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률 23.74%로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금요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